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. 개그맨 겸 여러분 기자, 개그기자 황영진입니다. BTS 지민 퍼포먼스 왕으로 임명.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엠넷 엠웨이브에서 진행한 퍼포먼스 왕에서 무대에서 빛나는 최고의 K-POP 남자 아이돌형의 1위에 뽑혔습니다. 총 946만 3,933표 중 85만 7,267표를 받은 방탄소년단 지민이 당당히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네요. 방탄소년단 지민의 무대 장악력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진다.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대 위 지민에게 단 한순간도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천재성. 지금은 지민 시대. 방탄소년단 지민이 이 세상 최고의 슈퍼스타. 자신이 하는 일에 얼마나 진심을 쏟을까 궁금함. 같은 곡 퍼포먼스도 매 무대마다 달라. 방탄소년단 지민이 댄스킹인 이유는 아미의 사랑 때문. 내 소원은 지민이 할아버지가 돼서도 춤추는 걸 보고 싶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지민아 너 춤 잘 추더라, 나 춤 좀 알려줘 라고 아이디 저스틴 비보가 달아주셨네요.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. 지민이 퍼포먼스 K-POP 1위.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? K-POP 1위란요. 세계 퍼포먼스 1위. 심지어는 외계인도 인정할 만한 우주 최고의 1위는 바로 지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.